그래, 바쁘지. 신경 써줘서 고맙군. 너도. 내일 연락하지. 디미트리, 무슨 일인가? 안녕하세요, 이지게임방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벙커로 이동. 소리가 좀 큰가? 저자가 내부자인가? 내부자? 싸구려 고독하와 개변 냄새 속지 말라고. 드미트리는 진짜니까. 시체들이 어디 묻힌지 다 알고 있어. 또 나는 직접 묻었어. 자, 한번 보죠. 오, 씨, 뭐야, 오. 오, 씨. 쟤 머리로 떨어진 것 같은데? 뭐야. 후딱후딱 진행을 할게요. 조심해. 민수는 적청철이다. 조용히 처리해. 그래, 조용한 건 네 전문이지. 난 섬세한 사람이라고. 잘했다. 괜찮아. 계속한다. 네가 쓴 거야? 내가 쓴 거야? 오, 총 좋아. 한 놈 죽여. 나머지 내가 맞지. 잘했다. 아무도 눈치 못 챘길. 제길 보고 있는데. 그래도 놈들이 살 썼다면 뭐. 네가 먼저다. 대장전. 어떻게? 어떻게지? 쉽지? 그래, 쉽다. 예전 세컨 건물이다. 수처리 잘했어. 야씨. 아니. 어? 총이 아닌데? 야, 죽을 뻔. 괜찮아. 곧 중앙 컴퓨터 실이야. 대입을 타고 간다. 헬리패드 쪽 적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지. 아까 먼저 탔잖아. 이번에도 먼저 가. 될 대로 되라지. 에휴씨. 야. 살아있나? 제길 총을 잃었어. 다음엔 네가 먼저 타. Место было заброшено после схода лавины. Я слышал, что при...채굴 조사. 저쪽에 커다란 크레인이 있다. 윈치 챙겨. 잠깐, 뭐? 윈치? 미안한데 잘 안 들려. 뭐야? 넌 안 싸워 뭐하니? 이번엔 좀 버텨라. 도착했다.
기다려! 시간 없어! 인다! 밑으로 가라며? 접니다. 4일 후 메이슨과 우지가 야만타 회사가 가져온 컴퓨터 분석을 끝냈다. 네. 베르세우스는 드라고비치가 1968년에 사용한 요원들 이름을 찾고 있었어. 이름을 주십시오. 에들러 팀이 추적할 겁니다. 베르세우스가 지웠어. 이런 씨. 이제 그 요원들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루비안카. 예? KGB 본부? 베르세우스가 왜 직접 안 갔습니까? KGB로? 나도 몰라. 아마 놈도 뭔가 구린 게 있나 보지. 에들러에게 알리죠. 제대로 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는 이만 못 할 겁니다. KGB를 털을 난 얘긴가? 에들러, 벨리코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배는 나랑 작보원이. 가고 라자르는 철수 준비해둬. 에들러, 지금 KGB에 벨이랑 간다고? 미쳤어? 메이슨이나 우주를 기다리라고. 메이슨이나 우주 필요 없어. 벨이 필요해.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장난하나? 쓸데없이 전부 위험에 몰아넣고 있잖아. 쓸데없지 않아. 다 계산된 거다. 실패하면 이름을 절대 못 구하니까. 명심해도 다 끝이라고. 불교를 낼 수 있어. 버드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 가자 바로.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뛰니 절박한 조치. 루비안카 건물. 모스크바 있는 KGB 본부다. 잠복 요원들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지하 30m 아래 위치한 핵 방호 벙커 내부다. 유일한 출입구는 보안 엘리베이터뿐이야. 제대로 된 출입 자격이 필요할 거다. 그건 벨리코프가 도와줄 거야. 벨리코프는 우리 편으로 KGB에서 거의 10년이나 일했어. 야만타워에서도 도와줬고 이번에도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아줄 거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니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해야지. 벨리코프도 동의할 거야. 제임스, 벨리코프 연결해. 벨리코프. KGB 보안국장이야? 드미트리 벨리코프가? 네, 벨리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뭐야, 지금 하라는 거야? 뭘? 아, 보안 연결 설정. 하늘에 거의 도착했다. 벙커 출입 권한은? 야, 지금 왼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왼쪽만 들리네. 뭐라고 해야 돼? 문제는 항상 있지. 해결해. 벙커 안에 파일이 필요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지. 벙커 키 확보해도. 벨리코프 동지, 위층 회의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회 일로 찾으십니다. 고르바초프? 야, 얼마만에 듣는 사람, 어느 이름이냐?
오, 이야, 맞겠죠 여기? 실제 고증이 된 거겠죠? 이야, 이렇게 KGB 본부가 이렇게 생겼어? 헬리코프 동지, 어서 앉게. 고르바초프 얼굴. 브레즈네프 총 서기가 그러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새롭게 드러난 보안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볼 듯. 아니다, 머리가 더 까졌는데. KGB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위원회 국장들 중 한 명을 파견해 크라부첸코 대령의 조사를 감독하려고 하네. 초면이면 인사하게. 이무란 자카예프야.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 우린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무엇보다 신성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 것 같군. 벨리코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돼가고 있나? 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벨리코프. 동정심도 별로 없고. 뭐 무슨 뭐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자카예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여러분의 희망과 두려움, 야망까지도요. 좋아, 철저히 시행하되 너무 괴롭히진 말도. 그럼 벨리코프,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좋은 생각이네, 벨리코프 동지. 그럼 당분간은 차르코프 장군만 벙커 키를 가지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벙커 키를 모두 회수하라고 이미 지시해뒀습니다. 벨리코프 동지, 자본주의자들이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네. 우리 조국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어. 배신자를 꼭 찾아 배신의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겁니다. 너 뭐 아는 눈초리다. 뭘 아는 눈초리야. 해안 구역이다. 여기서 들키면 어떻게 전체가 탄로날 거야. 자, 비살상 제압을 이제 했고. 시체를 숨겨야 돼. 아, 여기 사이로. 애들러에게 벙커 키를 구해줘야 돼. 그게 있어야 재료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르코프 독살. 지금은 차르코프가 키를 가지고 있어. 소기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자. S-R-E-N-D S-R-E-N-D S S가 16 R-E 나 이거 이렇게 빨리 여기 있다. 16, 75, 60 60. 오케이. 자, 획 독을 획득했고요.
뭘 도와드릴까요?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어. 물론입니다. 이쪽.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곧 끝나실 겁니다. 곧 끝날 것까지도 알아? 참. 니키타한테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해. 이제 아무도 그와 규략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뭐겠나? 그리고 필요한 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어디서 타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바쁘지. 신경 써줘서 고맙군. 너도. 내일 연락하지. 디미트리. 무슨 일인가? 이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 아닌가? 어쨌든 참 좋은 때였지. 아씨, 이젠 이렇게 뒷방 노인네가 돼버렸으니. 날 바보로 하나 들이. 자네가 배신자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날 찾은 거겠지. 다음은 뭔가? 날 죽이기라도 할 건가? 좋아, 이제 지하로 가서 애들로 접선한다. 지하. 여기 나오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긴장감이 손에 땀이 지금. 아, 보안 검색을 통과하려면 제복이 필요해. 둘을 터널로 유인해야겠군. 벨리코프다. 보일러실로 경비를 보내. 지금 당장. 장난 아닌데. 이렇게 흥미진진하냐 이거. 이 키카드로 벙커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어. 제복은 어떻게 됐어? 지금 오는 것 같다. 좋아, 내가 먼저 가서 주의를 끌지.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쪽에 왜 안전문이 열려있지? 이따위 정신 상태로 지금 대체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보안이 강화돼서 다들 난리인데 똑바로 안 해? 오케이. 자, 이제 가볼게. 필요한 건 다 구해줬어. 혹시 누가 막으면 소벌대장한테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 돼. 갈아입어. 긴장감이. 여기 가방에 무게랑 키카드가 있어. 동지, 좀 지나가도 될까? 알겠습니다. 오. 와, 다 한국말로 통하는, 예? 이 세상. 와, 러시아에서도. 금속 탐지기는 안 돼. 돌아서 간다. 당신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지나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하시오. 검문에 예외는 있을 수 없소. 둘 다 이쪽으로 오시오. 검문을 위해 가방을 여기에 좀 올려주시겠소?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급하니까 비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네, 동지.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수색하라는 명령이니까. 동지, 차카이프가 찾고 있네. 여긴 내가 맞지? 알겠습니다, 동지. 왜 이렇게 늦었나, 벨리코프? 왔으면 됐지 뭐. 가자. 오우씨. 빨리 열려라. 내려가지. 못 보던 얼굴이구나. 둘 다 얼마나 됐나?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해? 마침 잘 됐군. 나도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전에 안부라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군. 저런 새끼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 챙겨. 올해를 반겨주진 않을 거다. 내 지시 기다려. 러시아 미션 느낌인데? 그리고 크라우첸코가 심지어 당장 문이 열려 줄 건지 알고. 안 열리는 줄. 강력한 무기? 방탄복, 헬멧, LMG, 폭탄까지. 오.
거기서 내리자마자 안뜰을 향해 곧장 지켜야 폭탄 준비하라.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 신은 진짜 그거랑 비슷하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였나요? 시간 됐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출은 진짜? 로스카라나에 들쑤셔놨다고 그럴 가치가 있었나? 에들러가 잠복 요원들의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잘 해냈어요. 말도 잘했어. 그렇죠. 하지만 팀의 긴장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하는지 잊은 것 같아요. 그럴지도. 잠복 요원 중 하나가 그린라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오드르 헤이스팅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던 핵공학자입니다. 놈이 헤이스팅스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 건가?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놈이 곧 페르세우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허. 네, 일단 오늘도 간만에 지금 싱글 플레이 중인데 오늘도 미션 두 개 했겠죠? 이게 보니까 콜 오브 이전작들보다 훨씬 그래픽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좀 봐. 굉장히 테오도르 헤이스팅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이곳이 나왔다. 쿠바. 쿠바. 바로 우리 코앞이지. 쿠바 시골에 있는 정부 시설인데 지금은 비어 있고 페르세우스가 거점으로 쓰고 있어요. 도난당한 핵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카스트로가 묵인해 줬겠군요. 나보다 먼저 저놈 잡으면 $20 준다. 누구요? 카스트로? 페르세우스? 누구든. 놈이 미국 땅에 핵을 들이게 해선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페르세우스를 잡는다. 확실하게. 다들 하던 일은 후딱 마무리해.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뭐지? 또 이상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지? 이게 보니까 여기가 꽉 차 있죠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이게? 잠시만요. 페르세우스. 야,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페르세우스 잡는 게 진짜 벌써 마지막이야. 근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네,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닌데 연출이나 이런 게 워낙에 박진감이 넘치고 긴장감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다음에 내일 뭐 금요일이니까 내일 엔딩 볼 수 있겠죠. 되게 짧다고 하니까 다음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리고 선택 미션 같은 경우는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 네, 세 번째 플레이 미션 2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킨방이었습니다.